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나입니다. 오늘은 나주시 봉황면에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나주의 풍경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나주의 한 가수원인데 이 배 밭도 보시고 오늘 마을도 보시고 저희랑 같이 마을을 보러 가시죠. 오늘은 나주 봉황면에 왔습니다. 그 봉황이란 이름이 좀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봉황. 오늘은 그냥 마을 산책할 거예요. 그쵸? 네. 네, 마을 한 바퀴 삥 둘러볼 겁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봄을 넘어서 이제 여름이 돼버린 것 같은. 네, 오늘도 파밍보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사륜, 사바리, 오토바이 타고 가시네요. 아, 역시 저건 다다다다다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진동도 오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전기다 보니까 조용하죠. 혹시 섭외해 놓으셨습니까? 네? 혹시 섭외해 놓으셨어요? 어떤 걸요? 어머니?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을 산책하면서 마을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마을이 어떻게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여기 왼쪽 집이 엄청 화려한데? 그렇죠? 앞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쳐서 사시는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하니까 와, 집 면적보다 마당 면적이 더 넓은데? 대단하신데? 네, 아, 딱 꽃 피니까 예쁘네요. 아, 이거 오른쪽에는? 네, 오른쪽에는 논이 쫙 있고요. 저기 뒤에 가수원도 보이고. 네. 오, 여기 앞에 개들이 진짜 파이팅 생겼다. 여기 봐봐요. 잠깐만요. 와. 아, 가요, 가요, 오늘 가요. 아, 가라고요? 아, 잠깐만요라고 하길래 나 멈추라는 줄 알고. 네. 파이팅 있는 개들 두 마리 이렇게 있고. 네. 어우, 깜짝 놀랐네. 네, 어우, 저 놀랬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산책하는데. 우선 날씨가 좋으니까 좋고, 예. 네. 마을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는 나주에서 장흥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네. 그 세지면도 있고, 이렇게 봉황면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뭐 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뭐, 다 배밭이에요? 네, 다 배밭이에요, 여기는. 역시 나주. 네, 봉황에도 배를 많이 키우거든요. 저 다 배밭이야? 배나무야? 네, 네, 다 배나무입니다. 여기 좀만 가면 신도시 나온다요? 네, 좀만 더 가면 빛가람동도 나오고. 빛가람동 조금 거리는 있긴 있어요. 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고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라. 현도가 궁금해하는 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대체 마을 입구가 어디예요? 마을 입구? 아까 이제 제 출발했던 데 마을 입구죠. 아. 거기가 마을 회관 쪽이었으니까, 네, 거기 마을 입구인데. 여기 차로 올 수가 있나요, 이 마을? 여기 차로 올 수 있죠. 여기 다 차 다니는 길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곳인데 반대도 한번 가보자고요. 네, 좋아요. 마을이 되게 작다. 네, 엄청 작고 여기는 이상하게 빈집이 안 보이네. 강아지 거 있지 않을까요? 아, 오늘 우리가 빈집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빈집이 안 보이네. 여기 마을은 여기가 이제 마을이 큰 길가라서, 네. 네. 그래서 없나? 안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마을이, 네.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마을 속 깊이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 큰 길가 밖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네. 그냥 여기서 봐도 마을이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네, 여기는. 그렇죠. 바로 그냥 보이고. 와, 여기에도 하우스가 있네. 저기 한번 올라갈까요? 일단 여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마을 정자죠. 옛날에 저기서 많이 놀았는데, 그쵸? 우와, 방 뭐였어요? 방지턱이야. 방지턱을 스트레이트로 봤어요? 못 봤죠? 방지턱 못 봤죠? 와. 깜짝 놀랐네. 형도 방금 개웃겨. 어, 저 집도 되게 좋다. 어, 그러니까. 아, 여기가 유채 꽃이 많네. 어, 여기 왜 깊었어요? 무시. 텃밭이네. 아, 텃밭이야. 어, 여기 아까 우리 내려온 길 아니야? 여기요? 어, 아까 우리 처음에 마을 들어올 때 이 길로 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아까 운전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어요.
아, 여기는 또 경사 좀 있네. 네, 과수원도 보이고. 아까 경운기 봤는데 경운기가 완전 세거던데? 입에 뽑으셨나봐요. 네, 타이어가 광이 나 있더라고요. 와, 저 집 뭐지? 와, 그냥 지금 외딴 집이네. 과수원 쉼터 같은 건가? 와. 오, 이렇게 하면 마을 위로 올라오는 건가 봐, 여기가. 아까 밑에서 봤던 그 마을 위쪽 모습이에요. 아니, 저 걸어다니려면. 네. 이거 한참 걸어다녀야 될 텐데. 그죠. 이것만 보니까. 편안하고만요. 이 과수원 하신 분들한테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리고 과수원, 이 배나무가 작거든요, 키가. 키가 작으니까 여기 좀 숙이고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나무 피해서 갈 것 같은데. 네. 우와. 좋다. 아마 배꼽 폈을 때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건데. 배꼽은 다 져버렸어요, 지금. 와, 여기서 배를 다 만드나봐요. 그니까. 엄청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배 포장지 납품 알바 있었거든요. 공항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산 하나 건너서 다른 마을까지. 마을 간 그 가기가 편하다. 네, 그냥 이렇게 연마을 손님 네. 보러 가기. 그러니까요. 연 마을 친구 만나기 딱이네. 이렇게 마실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봐봐, 딱 보니까 과수원 입구잖아 여기가. 네. 여기 딱 그냥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작업용으로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냥 새참 가지고 다니기.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좁은 과수원은 뭐 그냥 별로 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넓은 과수원은 왔다 갔다 하기.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웬만한 높이도 다 가네. 네, 다 가죠. 어, 역시 내리막길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속도를 즐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기 진짜. 네. 사람을 못 봤네. 그니까 아까 그 사발이 할머니 빼고는 한 번도 못 뵀어요. 와, 여기 되게 눈이 건강해질 것 같은 마을이. 그니까 초록색을 많이 봐야 돼서. 와, 정말이다. 여기 와, 무슨 다. 반지점이 나오는 호빗들 사는 마을 같아요. 뭔지 알죠? 네. 아, 진짜 한 분이 안 계시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 지금 두 개 보고 온 거잖아 우리. 네. 마을 두 개 보고 있는데 지금 사람 목소리가 편우랑 저만 떠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진실 건가 여기서? 야! 아, 근데 와, 너무 좋다. 시원하고. 아, 정말 너무 시원하고 좋다. 아니, 주말에 진짜 할거 없으면 이거 타고 이렇게 주변 마을 산책하러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니까요. 꽃구경 하고. 네. 오, 이 집은 뭔가 아까 뭔가 피디 같던데? 오, 오, 여기 훌륭하네요. 오, 여기 데미까지 있고. 네. 한번 봐볼까요? 안에 못 들어갈 것 같고 한번 밖에서만 쓱 네. 보시게요. 주차. 빈집 맞죠? 네, 빈집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 향교나 서원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죠. 적색 그 나무라 그런가? 페인트 칠해놔서? 여기는 마을도 넓어요. 네, 마을도 넓고. 이거 누가 계속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풀이 막 엄청 자라지 않았잖아. 원래 지금 이 시기가 막 풀 자랄 시기인데. 네. 이 부 한번 좀 연구해서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크다, 집이.
진짜 여기 부잣집이었을 것 같은데. 질문부터 시작할게. 내가 아시는 분 같은데? 진짜요? 그 콩심으로 오셨던 분 같은데? 집 보이나요? 예, 네, 여기 보니까 집도 보이는데? 어, 그러네. 네. 앞모습이 딱 보이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꽃도 너무 예쁜 거 심어져 있고. 이게 집 관리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나는 이 담에, 담쟁이 있는 거 너무 좋다, 이것도. 우와. 형은 또 집 사면 이거 해? 담쟁이? 어. 내가 물 주러 갈게. 엄청 큰데요? 그니까, 엄청 커. 집이 엄청 크지? 아,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 공부방? 아. 공부방 집도 좀 저렇게 크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딱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 대문 여기 있는데요? 네? 있다고? 여기 대문. 문이? 저기 연문이었나봐요. 그러네. 네. 우와. 뭐예요? 저도 카메라 보고 있어요. 장난인데요? 어, 집 멋있다. 어, 이 집 갖고 싶다. 네. 어떤 집이었을까? 또 아시는 분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측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뒷마루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집은 아니에요? 네. 심상치 않은 집입니다. 이제 원래 출발지에서 돌아갈까요? 갑시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나주시 봉황면에 저희가 산책을 했고요.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조용한 마을이었고 또 풍경이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또 넓은 논들이 있어서 저희가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마지막쯤에 보여드린 시골집은 진짜 집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나주의 예쁜 공간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